천연화 작품이라고 하니까 자극 성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이 천만의 말씀. 오히려 이게 더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야. 방부제에 들어간 걸 쓰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방부제를 내가 다 얼굴에 바른다고 생각해야 돼. 안녕 동생들, 오늘은 천연 화장품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 거야. 요즘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민감해져서 고민인 친구들 많지. 민감한 또 피부를 진정시키겠다고 천연 화장품 찾는 동생들이 많을 거야. 최근 천연 화장품이 진정 케어 아주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는 회사들이 많잖아. 근데 과연 이 천연 화장품이라고 무조건 민감해진 피부에 효과적일까? 언니가 오늘 제대로 알려줄게. 안 들어있다? 당연히 X지. 천연 화장품이라고 하니까 뭔가 화학 성분이나 자극 성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이 천연 화장품은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로 구성된 화장품을 말하는 건데, 그럼 화학 성분은 거의 안 들어간 거 아니냐고? 천연 함량 비율이란 물과 천연 원료, 천연 유래 원료를 모두 합한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천연 성분은 1%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물이라고 해도 천연 화장품이라고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천연 유래 원료라고 하면 왠지 건강하고 엄청 좋은 성분일 것 같지만 천연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해서 화학 공법을 거쳤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천연 유래 원료도 화학 성분인 거지. 천연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보다 순하다? 이것도 당연히 X야. 천연 화장품에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이제 다 알았지? 근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정말 100% 천연 성분으로 만든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일반 화장품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천연 성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이나 자극적인 성분을 전혀 가공하지 않은 채 피부에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가공된 알로에 겔은 피부 자극 테스트도 거치고 알로에 특유의 그 독성이나 자극 성분들을 화학 공법을 통해 다 제거할 수 있지만 생알로에 같은 경우는 정말 껍질만 까가지고 그대로 피부에 바르면 오히려 이게 더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야. 천연 성분을 할지라도 내 피부 타입이나 체질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화학 성분보다 더 자극적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알려줄까? 천연 추출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부제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우리 보통 전성분표 뒤에 보면 무슨 추출물, 병풀 추출물, 먼 추출물 이렇게 많잖아, 그치? 그런 추출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 이거 되게 안전하다, 되게 순하다라고 느끼는데 천만의 말씀. 사실 천연 원료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화학 성분보다도 보존력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추출물을 추출할 때마다의 방부제가 다 들어가거든. 그런데 전성분표에 추출물이 한 10개 있다. 그러면 내가 의도치 않게 난 방부제에 들어간 걸 쓰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 추출물마다 있는 방부제를 내가 다 얼굴에 바른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천연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보다 더 순하다고 볼 순 없지. 유기농 화장품은 동일하다? X. 결론부터 얘기하면 식약처에서 발표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천연 화장품보다 유기농 화장품 기준이 더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거든. 천연 화장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됐다면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이면서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돼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유기농 함량의 계산 방식인데 유기농은 천연과 다르게 물, 미네랄 또는 미네랄 유래 원료는 유기농 함량 비율로 안 쳐줘. 그러니까 천연 화장품보다 순하고 안전한 성분들이 훨씬 많이 포함된 거지.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유기농 화장품은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1차 원산물이 유기재배되어서 유기농산물로 인증된 것이라는 점이고, 기존의 천연 화장품은 그러한 국제적 혹은 지역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 마지막으로 화장품은 효능 효과도 중요하지만 사용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딱 발랐는데 사용감 안 좋아 봐. 누가 사? 딱 발랐을 때 잘 펴지고 잘 흡수되고 윤기나고 촉촉하고 이런 거 다 찾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걸 높이려면 정말 안전한 화학 성분들도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나는 화학 성분이 적게든 천연 화장품을 꼭 사용할 거예요.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언니 생각 글쎄. 아무튼 선택은 동생들한테 맡길게. 우리 동생들 오늘 천연 화장품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해봤는데 어땠어?
천연 화장품이란 마케팅 혹할표가 전혀 없겠지. 거짓 광고 가장 광고에 그만 속고 우리 똑똑한 소비하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놔. 알았지? 언니 간다. 다음에 또 봐.